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AMD가 본격적인 엔비디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AI 스타트업 사일로를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엔비디아보다 AMD에 더 주목해야 한다.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또 한 번 유럽 AI 스타트업을 사냥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일로 같은 경우는 핀란드 스타트업입니다. 어떤 기업이죠? 이거부터 보고 왜 인수를 했는지 좀 배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삼국지, 합종, 연행,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데요. 그 인공지능 기술 전쟁의 핵심은 결국은 그 인공지능을 그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하고 또 그 기능을 확산시켜주는 그 개발 기술인데요. 인공지능의 바람을 제일 먼저 일으켰던 회사가 우리는 흔히 구글입니다. 구글이 알파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꺾으면서 딥러닝이라는, 그 전까지만 해도 머신러닝에 불과했던 것을 딥러닝, 한마디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게 그게 딥러닝이거든요. 이 딥러닝을 누가 만들었냐면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구글이, 딥마인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져갔죠. 구글이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됐거든요. 자, 이 말씀하신 사일로라는 회사는 딥마인드와 경쟁을 하던 유럽의 양대 산맥 인공지능 시스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곳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핀란드 하면 노키아의 핀란드, 휴대폰의 노키아를 생각하는데 바로 핀란드의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의 한 획을 짓는 인공지능의 천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인공지능 박사들이 약 한 100명, 그리고 석사급까지 포함하면 약 500명 정도의 말이 스타트업이지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것을 AMD가 인수를 하니까 이것은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한 것처럼 AMD도 인공지능에서 생태계의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그 주가가 크게 오르고, 또 그 밤사이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떨어진 와중에서도 AMD는 비교적 선방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가 떨어졌지만 AMD에 들은 기대가 크다. 이렇게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컴퓨터 업계,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 사일로를 인수를 하게 되는 이 AMD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한 것처럼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사일로의 CEO 저 양반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을 AMD의 인공지능 수석 사장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한다 해서 인수라기보다는 통합이 맞다. 지금 중요한 인물이 이 피터 샬린이라는 인물인데요. 물론 이게 그 핀란드 사람입니다. 핀란드 사람이고 현재 런던 경제대학에서 딥러닝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본인은 경제학을 공부했다가 박사 과정에서는 핀란드 아보 대학이라는 데서 컴퓨터 박사를 한 세력들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최초의 기술,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한 지파가 영국. 이것은 딥러닝이라는 회사. 딥마인드라는 회사. 예, 구글로 넘어갔죠. 딥마인드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북구라파에 지금 핀란드의 샤린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피터 샬린이 사일로를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사일로라는 회사가 창고에 무엇을 모아놓다는 뜻인데 인공지능처럼 데이터를 모아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회사 이름을 사일로로 만들었다. 자, 대규모 컴퓨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유럽에서 가장 파워풀한
바이킹 등을 개발해 놓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그러고 보니까 유럽에는 뭐 큰 빅테크들은 없어도 이렇게 좀 실력 짱짱한 그 AI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선진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아니냐. 그리고 이 컴퓨터 업계라는 건요, 큰 회사보다는 작은 회사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민첩하게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오픈 AI라는 그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면서 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AMD의 사일로 인수, 이것은 뭐 또 한 번 인공지능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면 AMD는 사일로를 인수해서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걸까요? 예,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사일로를 인수한 가장 큰 뜻은, 자, 지금 AMD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 지금 GPU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와 똑같은 GPU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GPU를 이제 AMD나 엔비디아로부터 사갔을 때 그냥 우리가 집에 TV 설치하듯이 갖다가 뚝딱 붙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제 구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장착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현재 AMD의 꿈은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CUDA 같은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CUDA를 넘어서서, 이제 CUDA는 주로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을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설치, 장착까지 도와주겠다 해서 CUDA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이것이 첫 번째 구상이고요. 그래서 1조 원이라는 돈을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구상은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AMD는 GPU도 하지만 CPU도 합니다. 그 CPU를 인공지능 쪽으로 활용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점에서는 엔비디아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을 수도 있다. 문제는 결국 기술력이 성부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이게 그 AI 전쟁이 쿠다 대 반쿠다 전쟁, 쿠다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또 초점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는 GPU라고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GPU 자체는 AMD도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같은 데서도 다 만들어요. 그런데 쿠다가 그 GPU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고 활용을 할 때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보다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엔비디아 독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일로를 인수해서 정말로 AMD가 그 독점을 풀어내는데 어떤 실마리를 낸다, 이러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깨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MD의 인지도가 또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 게, 일부에서는 인텔을 압도했다, 인지도 면에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요, AMD의 리사 수라고 지금 CEO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너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CEO로 들어가서 회사를 끌고 있는 분인데, 지금 앵커님 계속해서 엔비디아 대항마가 AMD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얘기를 리사 수가 듣는다면 통탄에 맞지 않을 겁니다. 원래 AMD에서 엔비디아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AMD가 아버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간단하게 컴퓨터 회사 역사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컴퓨터의 아버지, 컴퓨터를 제일 먼저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은 쇼클리 박사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쇼클리 박사가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반도체의 기원이에요. 젊은 천재들을 썼는데 쇼클리 박사가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밑에 있던 직원들이 도대체 우리는 저 영감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래서 8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페어차일드예요. 그때 이제 인텔을 만든 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8명의 배신자, 8명의 저항아 이런데 컴퓨터 업계 이거 배신자들은요 정치적 배신하고는 다르게 이런 배신이 많을수록 혁신이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또 새로 만들고요. 예, 기존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알고리즘만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다 그런 스타트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페어차일드로 갔는데 페어차일드의 오너가 뉴욕에 있었는데 이 뉴욕이 실리콘밸리의 회사 상황을 잘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페어차일드에서 또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7명의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7인의 배신자. 그 7인의 배신자가 만든 회사가 인텔이에요. 그 7인의 배신자의 주모자가 바로 헨리 무어라는 사람인데 무어의 법칙.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은 만든 무어는 쇼클리 배신자 8명의 주동자이기도 하고 그 만들었던 페어차일드에서 또 배신한 7명에서 뛰쳐나온 배신자이기도 해요. 두 번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무어고 그 무어가 배신의 혁신을 통해서 만든 회사가 인텔입니다. 사실 인텔에서 CPU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CPU란 컴퓨터의 Central Processing Unit라서 컴퓨터의 머리를 움직이는 인간으로 치면 두뇌를 만든 것이고 자 그런데 이 AMD라는 회사는요. 무어 등 7명이 페어차일드에서 나가니까 그 페어차일드가 회사가 좀 흉흉해졌어요. 우리도 나가자 해서 거기서 또 그 이번에는 제리 샌더스라는 사람을 비롯 열몇 명이 우리도 또 나왔어요.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만드는 회사가 AMD예요. 그래서 AMD와 인텔은 형제예요. 근데 AMD가 동생인데 자 지금 브랜드 가치 순위에 나 보면요. 이 순위에서 AMD가 인텔을 꺾었다. 막내 동생이 큰 형을 꺾었다. 이 상당히 큰 일이에요. 이것은 CPU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뭐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AMD에 근무하다가 여기서 출세 못할 것 같으니까 박차고 나가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CPU는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컴퓨터는 CPU가 메인이거든요. 그게 더 고급 기술이죠, GPU보다. 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바로 인공지능에서 대량 학습을 하는데 GPU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CUDA를 연결해놓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한번 깨보겠다라는 시도가 지금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깨는 데의 주역, 그 엔비디아 대항마가 아니라 본래 형님으로서 제 값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회사가 AMD하고 인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륙전을 하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AMD, 인텔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자 지금 AMD와 인텔이 엔비디아를 꺾고 하반기에 주식시장에서 주력으로 등장한다라는 그런 투자 보고서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실제로 있군요. 끌고 네. 있습니다. 자, 이 투자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을 끄고 있는데요. 이 한번 자 벤 라이츠라는 애널리스트인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AI 칩 수요가 증가한다. AI 컴퓨터 칩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은 교육용 인공지능 교육용 칩이에요. 그것은 누가 사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사가서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리서치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두 번째 줄에 보면 MS의 AI PC에 지금 AI 인프라 투자 둔화에 따라 위쪽에요. AI 인프라 투자 둔화에 따른 반사 효과가 인텔과 AMD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인공지능이라는 AI 교육적으로 엔비디아의 GPU가 독점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는 지금 블랙웰이 7월 달부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밤사이 떨어졌습니다. 저 보고서가 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는 인공지능 교육시켰지 않습니까? 교육시킨 목표가 뭐냐? 저희들이 일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곧 생산할 것이다 라는 그 보도를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반기부터 PC를 만들어내는데요. 완전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PC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교육을 좀 했으니까요. 그 교육을 한 데에 만들어내는 PC에는 새로 CPU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CPU를 인텔과 AMD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죠? CPU는 인텔과 AMD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인텔과 AMD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벤 라이츠가 얘기하는 하반기에 지금 이 인공지능 관련 주가가 인베디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순환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주인은 바로 인텔과 AMD고 인텔보다는 AMD가 더 유력하다. 벤 라이츠는 AMD에 지금 필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유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 이제 그 칩 판매가 조금 둔화될 거야. 그러면 순환매적인 성격에서 인텔과 AMD가 좀 뜰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많이 공부해 놨던 그 인공지능들 이제 뭔가 기계를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GPU가 아니라 CPU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AMD의 시대가 온다라고 한데 이 대목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덜 오르는 것에 쏠리는 그런 현상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출시와 관련해서 이제 공부한 걸로 실제적으로 일을 할 그거의 장치가 필요하니까 올라가겠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분석 유의해서 들으시고 하반기 투자하시는데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시간이 한참 가버려서요. 두 번째로 국내로 돌아와서 게임업계 소식도 오랜만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게임회사 시프트업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한때는 시총 2위 자리, 게임업계 시총 2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은 뒷심이 부족해져서 4위 자리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시프트웹 데뷔전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하반기 IPO 시장에서는 최대로 꼽히는 기업인데 어제의 성적표 첫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처참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프트웹이라는 회사, 회사 이름 자체도 시프트업, 더를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프트 다운이 돼버렸어요. 자, 시프트웹 그 공모주 청약할 때 몰린 돈이 무려 18조가 시중에 돈을 다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줄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계대출이 늘어서 금융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 바로 그 핵심 그 사건의 중앙에 바로 시프트업 공모가 있었거든요. 대출받아서 이거 공모 들어갔다는 거죠? 18조 5천억이나 뭉칫돈이 가면서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최근에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는요, 흔히 알고 있는 주담대가 아니었습니다. 7월 초에. 그 돈을 추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18조 5천억이라는 돈이 시프트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업체는 관련자들이 많고 또 젊은 영혼들이 많잖아요.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이래서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41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정도면 따상은 아니고 따상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따불은 그냥 1.2배? 18% 올랐다? 이것은 처참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부 언론에서는 시프트업이 상장과 동시에 게임업계 4등에 안착했다 이러는데 지금 제대로 된 회사 중에서 게임업체에서 상장사가 그동안에 3개밖에 없었어요. 크래프톤 1등, 넷마블, NC소프트 그렇게 시프트가 4등이 됐다는 것은 좋게 보면 안착이고 꼴찌로 간신히 들어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예,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거죠. 뭐 시프트하기 나쁘다는 회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프트하이라는 회사는 이 오너가 아주 전설의 만화가 김형태 씨가 사장인데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김형태란 분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근데 게임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림이 좋아야 들어갈 그렇죠. 수 있는 보여지는 거니까요. 예, 저 김형태 씨가요. 그림을 정말 파격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즘 우리도 인터넷에 그런 그림을 많이 온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특정 부위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아주 그냥 빵빵한 그림을 그려서 한때는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풍기문란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 저 이력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저 최지윤이라는 분, 저 이력서 중에서도 저는 저 배우자 최지윤 씨, 그러니까 김형태가 CEO 겸 창업자인데 부인 최지윤 씨의 최지윤 씨의 어떤 역할이 가장 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빵빵한 가슴, 빵빵한 엉덩이 막 이런 걸 키우다 보니까 엄남 시비가 나고 이랬을 때 김형태 씨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르던 사이에 있던 최지윤 씨가 인터넷상에서 이 예술도 모르는 자들아, 김형태를 욕하지 말라 하면서 예술적 가치를 착 집어넣어 준 거예요. 네티즌이 두둔하다가 이렇게 인연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김형태 오나는 역시 또 끈질긴 성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미래의 예술적 감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걸쳐서 최지윤 씨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이래가 결혼을 한 사이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 중앙대학 지금 아직 졸업도 못했어요. 휴학하고 다시 복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만트라 NC소프트 근무를 하면서 게임사에 새로운 지평을 얻었고 다른 게임사는 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 가지고 하지만 이 김형태 씨는 자기가 직접 그림까지 그리니까 다른 회사의 그림도 팔 수도 있는 그런 면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됐나. 그러니까 왜 공모는 잘 됐는데 첫날 성적은 이랬을까요? 공모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공모하면서 엄청나게 처음에 따상도 하고 뭐 기대가 높았는데 곧 꺼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데는 공모가에 한 55%, 60%밖에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동안 공모가가 너무 높았지 않았느냐. 자, 이 시프트합 주가 불안 요인 한 게 세 번째인데요. 비교 대상 기업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본에서 잘 나가는 만화 기업을 세 군데를 정했는데 이 회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39.25입니다. 너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공모가가 정해졌다. 이런 우려가 있죠. 그다음에 의무 확약 비율 뭐 이것도 길다. 뭐 이런 요인들이 지금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피트업 얘기 조금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크래프톤처럼 고평가 논란을 극복을 해야지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일단 오늘이 이틀째니까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